매일 아침 혼자 고깃집을 찾는 여자. 한 번에 삼겹살 4인분은 거뜬히 해치웁니다. 그야말로 폭주하듯 그릇을 비우지만 그녀의 허기는 가실 줄 모릅니다. 잠깐, 네.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다 먹어요.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고 막 밥알 같은 거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냥 밀어 넣어요. 그리고 폭식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구토. 일토를 하게 된 이유, 일토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의 폭주. 그 고통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들어가는 통로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이죠. 최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폭식. 그 정체와 치료 방법을 제가 논리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논리로 풀다 오늘은 너무 잘 먹어서 탈이 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살림이 어렵던 시절엔 서로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잘 먹고 사는지를 걱정하고 보살펴야 할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먹는 일과 관련된 이상 행동과 생각을 통틀어 섭식장애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심사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섭식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13,000여 명, 5년 동안 18.8%가 증가했습니다. 섭식장애는 흔히 비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식증과 그 반대인 폭식증으로 나뉩니다. 특히 최근엔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폭식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식증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나 이틀 동안 먹을 양을 한 번에 먹는가 하면 그렇게 먹은 음식을 억지로 토해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폭식. 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장애를 겪는 걸까요? 오늘은 풍요가 가져온 장애, 폭식증을 제가 논리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한적한 아침, 25살의 대학생 최민지 씨는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24시간 문을 여는 고깃집. 네, 안녕하세요. 민지 씨가 앉자마자 따로 주문을 받기도 전에 알아서 고기와 밥상이 차려집니다. 매일 아침 이 고깃집의 단골 손님이 된 젊은 여성. 한눈에 보기에도 혼자 먹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은 양입니다. 과연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지 씨는 고기를 먹는 속도부터 남달랐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삼겹살 4인분에 된장찌개와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민지 씨에게 이 정도 식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 4인분에 찌개 하나? 밥 두 공기 정도? 부족하면 계란찜이랑 거기 좀 추가해서 먹어요. 먹을 때도 있어요? 네. 불과 20분 만에 밥 두 그릇과 4인분의 삼겹살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지 씨는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 걸까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지 씨는 방금 고깃집에서 먹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괜찮아요? 네. 지금 내일 보겠어요. 왜? 그냥 거기 오는 길에 사람들이 지금 사서 가는 것 같아요.
키 161cm, 몸무게 110kg의 민지 씨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기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씹는다고 해야 되나? 막 진짜 내가 얘네 다 먹어서 없애버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 그냥 먹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해선 집 밖을 나서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하루 일과입니다. 친구들도 민지 씨를 만나려면 집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민지 씨를 잘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다 놀래죠, 놀래기를. 왜냐면은 진짜 고등학교 때 통통? 통통 뭐 날씬하진 않았어도 통통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쪄가지고 좀 놀래긴 했어요. 그래서 아 대학 가면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니 그 술을 몽땅 내 친구가 다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이제 이쁠 때잖아요 한창. 근데 이제 이쁜데 이쁜 옷도 같이 못 사 입고 막 어디 놀러를 가도 친구가 이제 대외적이기는 한데 또 활동한 남들 많은 사람 많은 데를 또 다니는 거는 좀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랬죠. 친구들이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 친구들 사이에 서 있는 여고생 최민지는 그저 보통의 체형을 가진 소녀입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다지만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친구의 설득에 못 이기는 척 모처럼 민지 씨가 바깥 나들이를 합니다. 기분 좋게 집을 나섰지만 얼마 못 가 숨이 차오릅니다. 여름은 민지 씨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힘들어. 입 다물고. 힘들어. 입 다물고 가. 저 언니보다 날씬해? 네가 더 날씬한 거야. 또 없는 나란다. 아니야. 집 밖에 나설 때마다 민지 씨는 늘 초긴장 상태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도 게을러서 살이 쪘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쇼핑센터로 들어서는 두 사람. 민지 씨의 옷을 사러 가는 길입니다. 물론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나들입니다. 큰 사이즈의 옷을 취급하는 민지 씨의 단골 옷집. 하지만 이곳에서도 맞는 옷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맞을까? 이거는 좀 작겠다. 작겠다. 저거는 안 되겠지. 저거는 여기 있는 데가 낄 때. 그래요? 근데 여기 사이즈가 없나 봐. 네. 어? 네. 이런 거 하나 없어요. 이런 거 어디? 밝은 색. 네. 금방 찾았어. 네. 그러니까 옷가게 들어가면 사이즈 없으니까 아예 보러 들어가도 선배도 안 해주는 그런 저건데도 없고 사이즈 없다고 그냥 말하는 거. 결국 오늘도 옷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잘돼서 날씬해지면 네. 여기 와서는 뭐 제일 먼저 사고 싶어요? 반바지, 핫팬츠 그리고 나시, 끝나시 그리고 속옷 예쁜 속옷 원피스 다 사 옷을 사기 위해 나섰던 길이 결국 식당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 맞는 옷이 없어서 속상했던 마음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민지 씨는 먹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살을 뺏어 옷을 사겠다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비워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점씩 정도 나와? 아침에도 그랬듯이 민지 씨는 남들보다 두세 배나 많은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찍 재워야겠어. 많이 먹었어. 배불러다. 너 방금 나한테 배불러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분명 배가 부르지만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민지 씨. 친구가 말리지 않았다면 몇 접시고 더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만감이 와도 먹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먹은 음식을 집에 가면 또 토해냅니다. 폭식증의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21살의 다빈 씨 역시 먹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자 먹고 있었어요. 다빈 씨가 과자를 먹으면서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른바 먹방.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방송을 보는 일이 다빈 씨에겐 적지 않은 위로와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통쾌해요. 이 사람들이 먹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난 양을 시켜놓고 먹거든요. 대부분 2, 3인분 시켜놓고 먹으니까 통쾌해요. 뭔가 제가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루 중 대부분을 혼자 집에서 보내는 다빈 씨. 부모님이 출근하시고 나면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과자를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로 다 이런 데 다 몰래 숨겨놓는 편이에요. 숨겨놓고. 네. 왜 쓴 거야? 그냥 놔두면 가족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식욕.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먹는 것에 빠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저 이게 최고로 말랐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네. 18살. 고2. 고2 때? 네. 좀 날씬했네. 네. 이제는 다이어트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이때가? 네. 다빈 씨는 180cm의 혼칠한 키에 53kg의 연약한 여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매는 무리한 다이어트의 결과였습니다. 이때는 되게 저체중이어가지고 생리도 안 했었어요. 저체중이었다? 네. 키에 비해서? 네. 몸에 무리가 왔지만 다이어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키 크고 날씬한 몸매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날씬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혹시 꿈이 뭐였어요? 가수요. 아, 네. 혹시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오디션을 본다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오디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봤었거든요. 15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날씬했던 시절 자신감이 넘쳤던 다빈 씨의 꿈은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고 참았던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갑자기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굶다가 한꺼번에 먹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몸무게는 1년 동안 30kg이나 늘어났습니다. 내가 평일에는 한 끼 먹고 운동 6시간씩 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70kg까지 넘어갔다가 네. 조금 빠진 거예요. 네. 이 근데 이 몸무게가 3세일밖에 못 가요. 또 찌는 거예요? 네. 주말만 되면 폭식하니까 찌면 막 3, 4kg씩 또 쪄서 오히려 더 찌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네. 때는 이제 다빈 씨가 그렇게 뭐게 네. 소위 말하면 뚱뚱해 보인가, 비만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덩치 크다 그러고 살도 많이 쪘다 그러고 그냥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니까 저도 제 몸이 뚱뚱하다고 생각해. 네. 이번에는 배달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다빈 씨. 튀김 쫙 해서 어때요? 기분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먹을 것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한껏 밝아집니다. 살 때문에 우울해하던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 말 없이 먹기에만 열중하는 다빈 씨. 계속해서 먹는데도 먹는 속도조차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빈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향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칫솔을 꺼내들고는 씻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영문일까? 씻은 칫솔대를 입안에 넣더니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먹은 것을 토해내기 위해 칫솔까지 사용하는 다빈 씨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속이 아직.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요? 평소보다 지금 덜 먹은 건데 평소에는 좀 하는데 한 30분?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토하고 나온 다빈 씨의 다음 행동입니다. 또다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는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심각한 폭식증 환자였습니다. 먹었던 게 위가 이제 비어지니까 또 음식이 들어가나 다 가게 돼요. 입이 심심해요. 뭔가 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이 토를 하게 된 이후부터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빈 씨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그녀와 함께 치과를 찾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식과 잦은 구토는 분명 다빈 씨의 몸에도 이상을 가져왔을 겁니다. 먼저 치아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치아가 이제 약간 좀 깨져 나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침식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잦은 구토를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위산이 이제 역류가 돼서 이게 바로 이제 앞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치아하고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밖으로는 티는 안 나지만 안쪽에 앞니 뒷면 같은 경우가 치아 침식증이 좀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이제 많이 닳게 돼서 산하고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가 민감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깎고 씌워야 된다든지 신경치료까지 좀 받게 된다든지 좀 안 좋게 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폭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와 식도의 상태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식도염이요? 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부었네요. 부어있고 그 여기가 좀 헐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위의 염증은 그렇게 가벼운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거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토한다거나 할 때 심하면 식도가 찢어질 수가 있다. 식도가 찢어지면은 피를 토하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위를 버리고 식도가 상해도 폭식과 구토를 멈추지 못하는 폭식증 환자들. 그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폭식증 환자들은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먹고 있을까요? 앞서 다빈 씨가 한 끼 식사를 먹었던 음식과 똑같은 양을 제가 차려봤습니다. 많죠? 치킨 두 마리에 그리고 짜장면, 짬뽕, 거기에 탕수육과 만두까지 있습니다. 콜라도 두 병 있고요.
저도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지만 이 정도를 다 먹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살의 여성 다빈 양은 이 많은 음식을 다 먹는데 제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먹고 살이 찔까봐 토하고 그래서 속이 비면 허기증에 다시 폭식을 합니다. 민지 씨와 다빈 씨는 모두 20대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한창 예쁘고 활기로 가득 채야 할 나이인데 반복되는 폭식 때문에 몸에선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사회생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식욕은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누구나 생존과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먹지만 대부분은 포만감을 느끼는 양까지만 먹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폭식 환자들 중엔 스스로 포만감이 느껴져도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먹는 와중에 토할 것을 생각하고 또 토하면서 다시 먹을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 즐겁기는커녕 고통만 불러오는데도 왜 폭식증 환자들은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폭식증을 섭식장애라는 정신병으로 분류합니다. 도무지 멈출 수 없는 허기의 진짜 원인은 위장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민지 씨와 다빈 씨, 두 사람의 폭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혹시 본인들도 모르고 있던 마음의 상처 때문은 아닌지 심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장의 카드 중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는 민지 씨. 그림 속에서 엄마와 아이들은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카드를 보고 우리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복해봐요. 시간이.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던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엄마. 다정하게 김치를 만들어주시는 엄마. 민지 씨에게 그런 엄마의 기억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민지 씨와 남동생. 직장에 다니느라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아버지는 대부분의 보살핌을 돈으로 대신했습니다. 자연 두 남매는 대부분의 식사를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로 해결했고 성장기에 이런 식습관은 성인이 된 후 비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지 씨의 비만이 우울증을 거쳐 무서운 폭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살이 쪄서 긴장을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긴장을 하게 되니까 자꾸 더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정도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도 비만자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높거든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여성으로서 100kg가 넘는다는 건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고 있어요. 맞는 옷도 없고 주변 사람들 자꾸 쳐다보고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면접에도 심지어는 남자친구 사귀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는 현실이니까요. 놀라운 것은 다빈 씨도 비슷한 결핍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다빈 씨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집에 가는 아이의 그림을 골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어서. 그랬구나. 우산을 씌워줬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와서 혼자. 혼자 가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그림에서? 외롭고 아무한테도 관심 받지 않는. 외롭고 아무한테도 관심 받지 않는 사람. 참 외로운 감정이 많네. 폭식증의 전형적인 어떤 자존감의 저하 이런 부분은 어떤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지만 남을 의식한 것, 남의 어떤 그런 인정과 사랑에 집착하는 게 유달리 높게 나왔어요.
배경을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애다. 나는 맞아서 싸다. 나는 맞을 짓을 했다. 그러니까 소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가능성이 높죠. 성장 과정에서 무너진 자존감. 다빈 씨는 그 깊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가수가 되기 위해 연예 기획사인 문을 두드렸지만 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그럴수록 다빈 씨는 점점 몸매에 집착하게 됩니다. 정상 체중이거나 심지어 저체중일 때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에 비하면 스스로를 뚱뚱하고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집착과 강박은 엉뚱하게 폭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 불화에 의해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 상처는 결국 마음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했다든지 청소년의 경우는 간헐적 단식이 잘못하면 식사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음식 중독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이 사실은 중독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요. 초콜릿 중독. 근데 내가 그런 음식 중독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심삼일이죠. 전문가들은 폭식의 주 원인으로 우울증과 만성 스트레스 등을 듭니다. 외상이나 급작스러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선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식욕을 감퇴시키기도 하는데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흔히 밥맛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도 이 아드레날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오랫동안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반대의 경우가 일어납니다.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대학 입시 같은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을 때는 반대로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코티졸이 공복감을 계속 느끼게 함으로써 식욕을 계속 멈추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성 스트레스가 코티졸 수치를 높이고 이렇게 늘어난 코티졸이 공복을 느끼게 해 폭식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폭식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폭식증 사례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네, 인터넷 하고 있었어요. 네. 올해 나이 31살. 영란 씨는 여전히 취업 준비생입니다. 2, 3개월씩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최근엔 1년 넘게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일자리를 찾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는 것. 그런 생활이 지속되며 영란 씨에겐 전에 없던 버릇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영란 씨. 먹고 있던 포도가 다 떨어지자 갑자기 주방으로 내려갑니다. 늦은 점심이라도 준비하는 걸까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세 냉면 한 그릇을 만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사도 간식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간엔 잠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먹어야 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음식이 당기시는 네. 그러니까 입에 뭔가가 항상 있어야 좀 덜 불안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네, 요즘은 조금은 고쳐졌는데 가끔 그냥 혼자 생각할 때도 좀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껌 씹고 자거든요. 입에 껌이라도 물고 있어야 잠이 와서. 그러니까 낮에도 지금 이쯤 껌이 있어요. 껌 있으면서 항상 계속 다른 거 먹고 네, 입에 뭔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아침에 먹다 남은 빵이고요. 야채 다 먹어가지고 야채 사와서 조금 먹었었고 오전에 먹다 남은 포도 이제 스파게티 소스 남았고 뭐 이제 우유랑 뭐 주스 같은 거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또 라면이 있고 참치도 있고 네 군데군데 그냥 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덜 먹게 된다 그래서 나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먹으려고 생각나면 그래 얘네들 사진 보면 좀 살 빼겠지 싶어서 소녀시대 사진 붙여놓은 거고 냉장고에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얘를 생각하면 내가 그래 좀 덜 먹지 않을까 근데 보면서도 이번만 먹을게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계속 먹게 되니까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습니다. 150cm가 조금 넘는 체격의 여성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먹는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찰 카메라로 촬영한 2시간 동안 영란 씨의 입과 손에서는 정말 잠시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1년째 좀처럼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은 채 영란 씨는 이 좁은 공간에서 먹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배는 안 불러요. 배 부르고 어떨 때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고 막 밥알 같은 거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냥 밀어 넣어요. 영란 씨도 폭식증에 해당될까요? 우리는 전문의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을 통해 영란 씨의 식습관과 인터뷰를 관찰하더니 폭식증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기 일단 자기 식이 조절이 안 되시고 다이어트 약에 지금 의존을 해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폭식이라고, 폭식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음식물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끊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전문적인 어떤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자꾸 폭식과 연결짓는 그 고리를 중간에 끊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폭식증을 앓고 있는 다빈시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키도 훤칠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입니다. 하지만 다빈시가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 속엔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눈에 띄는 큰 덩치에 뚱뚱한 몸매로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흉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 심각한 폭식으로 이어지고 먹을수록 더 살이 찔 테니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폭식증은 그저 많이 먹는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가 몸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입니다. 성장기에 겪은 심리적인 결핍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지만 다양한 형태로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스트레스 역시 언제든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역시 일반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정신과 치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습니다. 폭식증을 치료하는 수술 현장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폭식증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서울 강남의 한 외과병원. 여기에서는 수술로 폭식증 환자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바로 위 밴드 수술입니다. 꽉 조여준다. 네. 위 밴드 수술은 위에서 식도로 이어지는 입구를 실리콘 형태의 밴드로 묶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 수술이 기대하는 효과는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 그런데 위의 입구를 줄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먹는 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천천히 들어가더라도 많이 먹을 수는 있잖아요. 천천히 들어가면 많이 못 먹게 돼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밴드를 조여가지고요.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10시간 동안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도 밴드가 적절히 조절이 된 상태에서는 배가 너무 불러서 많이 못 먹습니다. 식도에서 위로 연결되는 부위에는 위의 상태를 뇌로 전달하는 미주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연결 부위에 음식이 지나가며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폭식을 하는 사람들은 뇌까지 포만감이 전달되기 전에
이미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술로 이 부위를 좁게 만들면 위 주머니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져 이전보다 빨리 포만감을 느끼고 그 지속 시간도 길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부작용 같은 게 생길 것도 같은데 뭐 생명이 지장이 있는 그런 심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같은 건 거의 없는 거고요. 하지만 몇 가지 부작용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밴드가 여기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데 밴드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수술 후 식사를 어느 정도 조절을 본인이 약간은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려가는 길은 좁은데 막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못 내려가고 여기 정체가 돼 있다가 답답하고 이래서 결국은 토하게 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폭식의 원인을 알게 된 최민지 씨도 위밴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심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앞둔 민지 씨도 그 어느 때보다 기대 부푼 모습입니다. 수술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 음식 조절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보통 사람이랑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60kg라고 하면 한 달 1kg씩만 빼도 5개월이면 볼 수 있죠. 승부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정상 체중이 원래 한 60kg 정도를 빼야 되잖아요. 60kg 정도를 빼도 아직도 비만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한 달 3kg씩만 해도 몇 년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혼자 하기 좀 힘든 거죠.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헬스도 3개월 이상 하고 그랬는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그러니까 유혹도 너무 많고 저 스스로도 의지부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살을 빼앗는다는 게 건강적인 이유보다 그런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크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지금 20대는 다 이렇게 이 덩치로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 아무리 겉으로 밝게 보이려고 해도 그게 너무 심하니까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비만인 체형 때문에 상처를 받고 먹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왔던 민지 씨. 그 끔찍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수술까지 결심했다는 이야기에 왠지 마음이 찹찹해졌습니다. 위밴드 수술은 2001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 폭식증 환자와 고도 비만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술입니다. 제가 직접 수술실로 들어가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처럼 배를 개복을 하지 않고 배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자, 스타트. 수술은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튜브를 넣어 진행됩니다. 수술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 속에다가 가스를 넣어서 공간을 만듭니다. 복강경 관을 통해 몸속으로 주입된 실리콘 밴드로 위의 최상부를 묶습니다. 그리고 밴드 안에 식염수를 채워 적당한 정도로 위를 조여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과 1시간 남짓, 생각보다 수술 시간은 짧았습니다. 자, 이제 수술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타고난 위를 인위적으로 묶어서라도 자신의 식욕을 억제하고 싶은 사람들, 과연 민지 씨는 이 수술로 폭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효과를 보는 환자들도 많지만 이 수술이 모든 폭식증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위밴드 수술로 체중을 감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술병원과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폭식과 비만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하나같이 위밴드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가 병행돼야 폭식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런 자아 기준, 진단 기준에
부합될 정도의 폭식증이라면 저는 일단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그것을 끙끙 앓고 있으면 병이 더 깊어지지, 또 자꾸 실패하고 그러면 우울증까지 계속 동반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찾는 게 좋고요. 식사장애는 사실 정신과 질환이기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선뜻 정신과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이나 우선 찾아서 좀 의논을 한 다음에 심각하다면 정신과도 반드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영란 씨는 폭식증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뒤쪽으로 밀려나는 그 주인공이 아닌 이렇게 뭐 그냥 뒷배경 같은 그런 되고 지금도 이제 제가 계속 배우가 하고 싶어서 극단이나 이런 데 이력서를 내면 한 번이라도 연기를 보여주고 떨어지면 괜찮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이력서에 이제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적어내고 사진을 보내잖아요. 네. 한 번도 오디션을 보라고 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되는 취업 실패 때문일까요? 영란 씨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냥 생각나는 그림, 저 집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집이요? 예, 집 그림. 서른이 넘도록 직업을 갖지 못해 받았던 스트레스는 과연 영란 씨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그림의 어떤 선이 이렇게 겹쳐 그리기를 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겹쳐 그리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내리기에는 좀 자신감이 없을 때 이런 잔선들이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좀 특징적이었고. 영란 씨는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어느샌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폭식 때문에 병원 처음 왔는데 원인이 이제 뭐 일이 끊어진 것에 대한 불안함과 저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것 때문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이제 뭐 상담 열심히 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사람들하고도 많이 부딪혀 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35살의 이유환 씨는 1년 반 전 위밴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체중이 많이 나갔던 요한 씨는 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자 위밴드 수술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거만 하셔도 되겠어요? 네, 어차피 더 먹으면 더 먹지 못해요. 아주 적은 양을 오랫동안 씹어 먹어야만 소화가 된다는 요한 씨. 폭식으로 길들여졌던 그에게 위밴드 수술은 단시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소량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포만감이 느껴지네. 예. 그러니까 이거 수술하고 나서는 예전에는 끼니 걸리면 아 배고파 막 이런 기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배에 뭐가 반쯤 차 있는 기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빨리 먹질 않으니까 먹다가 좀 지겹기도 하고. 음악 관련 일을 해온 요한 씨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평범했던 요한 씨는 몸무게가 190kg까지 나가는 초고도 비만 체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갈 만큼 심각한 비만 환자였던 요한 씨. 현재 그의 몸무게는 130kg, 60kg을 감량하면서 요한 씨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건강을 동시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수술 직전에는 뭐 제가 봐도 제가 사람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만큼 다시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뭐 수술을 한다거나 무슨 시술을 받는 게 사실 되게 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근데 그게 왜 창피하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뚱뚱한 게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살이 찐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며 폭식에 빠졌지만 자신은 그저 환자일 뿐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자신감을 통해 새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후 위밴드 수술을 받은 민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 달리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걸어 다니실 수 있으시나요, 아직? 네. 그러시. 네. 누울 때도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배꼽이 좀 당겨가지고. 수술을 받은 지 3일째. 아직은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소일 모험을 떠나본 게 언제인가요? 아들과 친구가 되어본 적은요? 나는 좋을 것 자연으로 떠나보세요. 구도일과 함께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굿! 향기에 사로잡히다 새로 나온 다우니 퍼퓸 컬렉션 매일 향수한 듯 다우니 퍼퓸 컬렉션 부모사랑 여성 장례 팀장으로 성공하세요. 2년 만에 연봉 9천. 2년 반 만에 1억 5천. 3년 만에 2억 5천. 여성이라면 도전하세요. 1566-0114 부모사랑 상조. 수술을 받은 지 3일째. 아직은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어제까지는 진짜 내가 무슨 부귀영화로 누리겠다고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인가 했는데 어때요? 하고 나니까 지금 수술 직후라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배고픈 것도 없고 제가 음식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먹고 싶다 생각은 드는데 진짜 먹어야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우유 같은 것도 진짜 꿀꺽꿀꺽 마셔 너무 아프니까 다른 거는 먹으러 언제도 못 먹는 거. 혹시 지금 같아선 그 끔찍한 폭식과는 완전히 이별한 것만 같습니다.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굳이 냉장고까지 가는 민지 씨. 먹는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제작진에게 자랑하려는 겁니다. 약간 아침에 배고파서 먹다가 다 못 먹었거든요. 이온 음료는 그만한 거고 우유 이건 또 병원에서 단백질이라고 빨대로 먹으라고 준 거고 우유, 물 이런 거예요. 하지만 폭식은 단번에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빨대로 음식을 먹어야 할 만큼 먹는 속도도 느려지고 양도 줄었다지만 언제 또 폭식이 역습해 올지 모릅니다. 민지 씨는 이제 겨우 긴 싸움의 시작에 섰을 뿐입니다. 이렇게 먹어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식욕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지 씨를 둘러싼 유혹은 여전합니다. 곱창? 뭐 보고 싶으면 다 먹고 싶긴 해요. 근데 막상 먹지는 못할 것 같고 나 진짜 맛있겠다 좀만 더 참아봐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힘은 실리콘으로 묶여서 좁아진 위가 아니라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생길 것입니다 수술 후에 변화되거나 뭐 기대되는 거 있어요? 살이 좀 빠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좀 작지만 원래 좋아했는데 못 샀던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사놨어요. 되게 많이 샀어요. 다 작은데. 이것도 있고 예쁘죠?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것도 또 레이스. 당장은 입을 수도 없는 옷을 참 많이도 사놨습니다.
그 옷들을 보여주며 해맑게 웃는 민지 씨의 표정에서 스스로를 바꾸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엿보입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야. 올레이스. 전에 있던 옷들이 조금 어두웠다면 이번에 산 옷들은 조금 다 화사한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검은색 위주로 샀는데 좀 컬러풀한 거, 하얀 거 이런 거 되게 입고 싶었거든요. 예쁘다. 언제 입을 거예요? 가을엔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10월엔? 너무 예뻐. 얼마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던 체중계에도 요즘은 한 시간이 멀다고 올라가 봅니다. 5kg 정도 빠졌어요. 먹는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서는 일이 없었던 민지 씨. 이제는 하루에 서너 번씩 산책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5, 이제까지와는 다른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작은 약속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연기학원. 한창 연습 중인 수강생들 사이에 영란 씨가 보입니다. 심리 상담으로 폭식증 치료를 받으며 영란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몇 해 전 포기했던 연극 배우의 꿈에 다시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너 뭐니? 뭐 하는 자식인데 이렇게 막무가내야? 성빈이 같은 반 친구야. 너 사건에 대해서 뭐 아는 거라도 있어? 하루 종일 집안에 틀에 박혀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영란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말도 안 돼.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증거야. 응? 이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 그냥 예고편이라든지. 네. 네. 늦가기 배우 지망생에게 칭찬이 이어집니다.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예,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자 자신감과 함께 영란 씨의 숨겨졌던 재능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영란 씨는 어두웠던 폭식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폭식증은 자제력에 문제가 생기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폭식증을 일종의 중독이라고 설명합니다. 중독이란 심각한 결핍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무엇인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핍과 불만이 깊을수록 중독도 깊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폭식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과 결혼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거나 채울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그게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20대 여성들은 심각한 결핍과 불만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식욕부터 채우다 보면 결국 자제력을 잃고 폭식이라는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폭식증 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진료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만 믿었는데 잘 먹기 위해서는 우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허기를 달래지 못하는 삶이라면 폭식증 같은 장애에 노출되기 쉽고 이는 다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폭식과 비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행복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라도 나쁜 먹거리를 멀리하는 만큼 일상의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좋은 먹거리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만큼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8월 4일 방송된 비밀의 처방 뱀토편 방송 이후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BK비방 개발자 측에 따르면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천연 물질로 만드는 비방인 만큼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모두 하루빨리 원하는 처방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BK비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료 수급의 문제뿐 아니라 현행 의료법상 적법성 등 여러 측면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이 이 비방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 하는지 저희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